독서 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독서 원래는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독서 문제 풀어주는 거는 2월달 할 테니까는 지금도 풀고 있는 거지만 독서 관련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에 기본 이론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이해력 향상 이거 지금 슬슬 점점 줄죠. 처음엔 좀 많이 하다가 안 하니까는 일주일에 하나 올리거나 이런 친구 있는데 이거 일주일에 5개입니다. 5개의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2월달까지만 관리할 테니까 하자. 이해 속도라고 그랬죠? 니네 이거 귀찮겠지만 안 들어? 그럼 괜찮아. 나는 장담 못합니다. 니네 고3 수능 장담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 속도라는 것도 항상 훈련을 해주기 바라는데 내 바람은 뭐야? 나랑 헤어져더라도 니네 고1, 고2, 고3 내내 매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이해수 올릴 방법은 뭐죠? 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의고사 있잖아. 몇 번에 푼다? 65분에. 뭐 70분에. 그 저걸 65분에 풀어도 속도 빠른 거예요, 저거를. 도전해보라고. 점수 높아야 돼. 어마무시하게 날라다녀야 돼. 막 정신없이 읽어야 돼. 내용 다 기억나야 돼. 그냥 바로 딱딱 찍어야 되지만 다 읽고 이게 뭔 소리야? 어디 있다라는 거야? 이게 저,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안, 안 돼, 이거. 읽고 느리게 읽고. 뭔 소리지? 같은 단어가 어디 있지? 같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는 거고. 자, 요건가 보자. 요게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과정에 따라 읽기만 이게 뭐예요?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문법만 있는 게 아니고 화법과 작문에 대한 이론 글쓰기도 고1 출판사에 있는 겁니다. 우린 맨날 문학 문법 하지만 화작은 근데 우리가 왜잘안 하지? 이거는 코리아. Are you Korean? 과테말라, 우루과이. 이게 코리언이면 다 그냥 푸니깐 무시하고 있어서 안 하지만 여기에도 이론이 있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이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독서 이론을 배운다 생각하고 간다. 독서는 야, 근데 독서 읽기 전에 뭐 하는 거 있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세수하고 그냥 보지. 그냥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론적으로는 있는 목적 확인하기. 완전 이론틱한 거야, 이거. 이론틱한 거야. 읽기 전에는 있는 목적을 확인하는데 있는 목적이 있니? 그런 거 없이 하잖아. 뭐책 읽을 때 경험과 배경시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예측하기 읽기 전이겠지요. 질문 만드는 사람. 읽기 전에 자기 글 내용 질문 만들고 누가 만드니 이거를. 하지만 이론은 이렇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론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다라는 건데 이게 고1 내용에 나오니까 근데 너희 선생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나오겠니? 뭐 이런 거 새로운 생각이나 대안 등을 떠올리며 읽기라는 것은 읽기 전에 하는 행동이다. OX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는 읽기 중이냐 전이냐 후냐 이런 뜻인 거지. 자신의 경험과 배경심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읽어 나간다. 이건 읽기 중이지.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이건 읽기 전이지.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읽는 중에 뭐 해야 돼? 야, 니네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면서 읽니? 이거 뭐죠? 글의 중심 내용은 이거?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박스에서. 읽기 속도 적으세요. 여기 기억 적으세요. 여기가 뭐야? 이게 주제 적으세요.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이게 요약 적으세요. 이게 중심 내용 적으세요. 여기는 속도입니다. 그게 이게 이해 기억 속도 박스인 거야. 이게 두 번째가 너희가 어떤 문단을 읽고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속도만 빠르고 요약 못하면 꽝이에요. 이런 뜻이죠. 빨리 읽었는데 주제를 모르면 뭐하러 빨리 읽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는 주제도 뽑고 기억도 나는데 그게 빨리 가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숨겨진 내용이나 글쓴 의도를 추론하면서 읽는 사람이 있니? 추론이 뭐예요, 이게? 외지죠.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근데 저번 시간에 추론했지, 얘들아. 추론은 무슨 추론이 있다? 앞추론과 뒤추론이 있다. 왜 그랬을까? 원인 추론과 뒤는 뭐야? 결과 예상 추론. 와, 이거 진짜 잘하면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추론한 사람이면.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어요. 뭐지? 왜 전쟁이 났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싫어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푸틴이 화가 나가지고 했어요.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선수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전 세계 식량은 어떻게 되겠어? 유가는? 전 세계 경제는?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그거는 뭐 정부 고위관료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게 추론인 거예요. 이걸 알면 뭐가 되겠니?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추론이었습니다. 아, 주장이 공감하고 비판하면서 읽니? 야, 비판하면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거야 이게? 얘가 얘기한 거에 장점은 이거고 얘가 얘기한 거에 단점 이런 거 같아. 근데 이 단점은 이렇게 수정하거나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뭐게요? 이 단점을 알고 이걸 수정하고 고칠 수 있을게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사고야 이게? 이게 창의적 사고야 이게. 이거 잘하면 이제 떼부자 된다 라고 했던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읽는 중, 읽는 후, 뭐 실천한다. 자, 과정이 적절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점검한다는 읽는 후, 읽은 후입니다. 읽은 후. 이 은을 뭐라 그래? 은. 이게 무슨 어미야 이거? 관형사형 깨알 문법 읽은 이런 게 관형사형 어미. 자, 지금 되게 간단하게 할 건데, 아, 과정 읽기 전, 읽기 읽는 중, 읽은 후. 있구나. 그리고 니네 요거 평생 기억하면 이거랑, 아 근데 니네는 지금 뭐지도 안 되는 새끼들이야 이거. 그래, 추론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뭐지 하고 추론하시고 전추론까지 하면 되게 잘한 건데 결과까지 추론하시면 당신은 엄청 똘똘한 친구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문단 갈게요. 자, 핵심어 파악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핵심을 찾는 방법인데 이런 거는 그냥 읽으면 알아. 핵심 정보 파악한다. 뭐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얘들아, 그래서 중심 문장이 뭐야 이게? 이게 주제죠.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스에 보면 속도, 두 번째 얘가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억 적기로 했지 얘들아. 기억이 뭐야? 이게 뒷받침 문장이야. 이 주제를 뒷받침한 내용에 기억나는 게 무엇일까를 기억으로. 와, 그 순간 기억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 선생님들 시켜봤더니 선생님들도 내가 하라고 하거든. 우리 초등기 중등기파랑 선생님들 그거 다 하라고 하거든. 선생님 해보세요. 내 강의 다 듣고 해보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속도도 제가 느리고요. 어머 원장님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들 말이 국문학과 나오신 선생님들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게 이해력입니다. 선생님도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검사 사진 올려. 뻥이야. 안 해. 네, 그 얘기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번 수능 응시하시면 내가 10만원 준다. 우리 국어 선생님들한테 50명이야. 1등급 나오면 내가 50만원 상금 걸었습니다. 선생님 1등급 나 50만원. 내가 과연 몇 명한테 50만원 줄까요? 100점 나오시면 10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네네, 100점 나오면 100만원 줄게요. 물론 그에 엄청 쉬울 수 있겠지만 100점은 100만원 드릴게요. 선생님 내기 걸었습니다. 내기. 국어 선생님들 1등급 안 나와요? 독서 때문에 안 나와요 1등급? 문학 문법은 나오죠. 독서 1등급 안 나오면 그 독서는 학원 선생님들 위에 버전의 독서입니다. 독서는 학생이 나와요. 선생님도 독서 1등급 안 나옵니다. 그것도 나오는 100분 좀 나와요. 80분에 풀라고 하면 선생님들 안 나와요. 왜? 이해 기억 속도 훈련 안 합니다. 이 훈련 안 해요. 나도 아침마다 한다. 난 반신욕 하면서 한다. 아, 그럼 상상하지 말고. 그래서 놓고 그때가 가장 집중하니까 아침에. 상상하지 말라고. 아우, 상상했어. 저 네가 상상하고 더러워. 하지 마. 상상하지 마. 제발 상상하지 마. 지워, 빨리 지워. 지워. 어제 계속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 상상하지 말라면 계속 상상나죠? 하지 마. 장수야, 내가 나중에 사진 찍어 보내줄게. 내가 그 아침 하고 있는 모습을 아예 가릴 거 가리고 모자이크 하고 내가 네가 원한다면 내가 보내줄게. 진짜 하나하나 반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줄게요. 개인톡 보내줄게.
제 꼬박꼬박 하는지 꼭 봐주세요, 찬수. 자, 뒷받침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는 건데, 우리 1분 남았으니까 우리 듣는 친구들아, 요거 우리 자 이만큼인데 다 보자. 뭐 해야 돼? 이해, 기억, 속도인데 시간 재지 말고 빨리 읽고 주제가 나오고 내용 기억나는지 요거까지 훈련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해보세요. 이거 쓰면 주제 적어봐. 주제 정약이 뭐죠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땐 자기한테 불리한 행동을 선택하는 거 있지 않고 모순이잖아. 아, 왜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불리한 사업의 아이템을 해? 모순이지,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된다? 상대 경쟁자를 진입 못하게 하는. 그 니네 알지 왜? 양평이나 용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킹마트, 우리 아버지 사는데 양평 용문에 있는데 마트 이름이 킹마트야. 어마무시하게 크게 하잖아. 킹마트, 하나로마트 말고. 크게 들어가는 이유가 쪼잘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독점하겠다라는 그게 전략적. 분명히 너무 아이 조그만 소도시 용문 다문이에 너무 커요 하는데 얘가 총 맞은가? 아, 그총 맞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전략적 공약이라는 거를 아까 읽고 몇초 만에 읽고 그걸 왜 했다고요? 상대방의 있어 경제적인 활동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가 더큰 이득을 그게 처음은 내가 손해보는 듯 하나 나중에 큰 이익을 위한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사업적으로 란 내용이지요. 그치? 그러면서 손마트 예시 나온 거고 맞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읽고 이해하고 내용이 기억나고 훅 지나가는. 근데 이 독서는 되게 쉬운 독서죠. 왜 쉬워요? 이 독서를 구성하는 어휘가 되게 익숙하고 쉬운 거였어. 이건 중3에 해당하는 독서지. 실제 고3 독서는 얘보다 문장이 무겁죠. 낯선 용어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걸 읽었을 때왜 그런지를 모르게끔 추론의 단계성을 많이 끊어놓고 그게 실제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되게 쉬운 독서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요약하기는 요약해 되게 중요하지만 요약하기 이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문제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